나온다. 또 부동산 증권.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나온다. 자, 그런데 얼른 스탑하고 풀어봐. 이거 틀리기만 해봐. 이거 틀리기만 해봐. 잔소리 왕창 할 거야. 자, 스탑. 정답은 3번. 자, 일단 1번, 2번에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동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죠. 주택저당 채권 유동하는. 그럼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하려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니? 아니, 돈 조달하려고. 돈 조달하려고. 이런 것만 보이면 되지. 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왜 유동화 제도를 하니? 아, 돈 마련하려고. 이게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거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유동성 위험을 줄인다. 1번, 2번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소리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요놈이야. MBB, MPTS. 그러면 연상이 뭐냐? 항상 투자자가 가져가느냐, 발행자가 가져가느냐, 요런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발행자의 약자는 B야. 투자자의 약자는 T야. 이게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그냥 발행자 B, 투자자 T. 그럼 봐봐. MBB라고 돼 있어? T자 있어, 없어? T자 없잖아. P자 밖에. 그러니까 B, 발행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 아, 1초짜리 문제라니까. 발행자. 이거 봐봐. MPTS는 B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다 갖고 와? 투자자가 다 가져가. 근데 이거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 투자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건 투자자가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가고 책임도 지는 거야. 책임도. 책임도. 그러니까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 이제 요놈이야. 유동화 기간이 발행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자, 다행히 이 평가 시험에서는 3번이 너무 쉬웠어. MBB, 발행자가 다 부담하지.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X 쳤는데 이걸 못 찾고 요 놈을 가면 이제 헷갈려. 왜? 발행자가 유동화 기간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는 누가 담당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담당하니까 유동화 기관이야.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해. 그러니까 발행자라고도 한다고. 이게 이 세 사람이 동일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담당해. 유동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에서 증권을 발행해.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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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셔. MPTS는 투자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부담을 해. 그런데 여기는 발행자가 발행자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발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 같아? 안 진다는 것 같아? 안 진다는 뜻이야. 그럼 투자자가 진다는 거지. 그래서 옳은 질문. 역대급 어려운 질문이야. 4번. 요 두 짐은 반드시 확인하셔. 특히. 그리고 항상 유동화 기관 누구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 누구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있어요. 쉽다. 이것도 틀리게 해봐. 좋다. 푸셨습니까? 자, 얘는 출제자가 수치를 전부 다 나열했어. 수치를 전부 다. 수치를 전부 다. 수치를. 그리고 정답이 5번인데 5번은 우리 요약집에 그 어떤 선생님의 요약집에도 없는 내용이야. 장담해. 어디에는 있습니까? 기본서에는 있어. 그러나 기본서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 5번 지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하나씩 보자고. 최저 자본금, 유탁관리, 위탁관리의 자본금이니까 최저 자본금이죠. 50억이죠, 50억. 자기관리의 설립 자본금 5억. 그 다음에 항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경력 5년. 그 다음에 이게 요놈을 찾았어요. 항상 현재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는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 70% 이상을 실물인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야. 5번이 왜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하수인 거야. 이건 어디 책에서도 요약집에도 없는 거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냥 함정으로 하나 아니 그냥 요 정답을 하나 만들려고 하나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가겠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